영화 키친의 주인공 주지훈. 포멀한 수트에 캐주얼한 아이템을 매치 위트 있는 수트 스타일을 완성했다. 주지훈 씨 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수트를 좀 캐주얼하게 그런 식으로 소화를 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최범석 씨. 네, 저는 시미나 씨의 벌룬 스커트와 그 컬러감이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헤어스타일하고 잘 캐주얼하게 잘 믹스한 주지훈 씨의 부드러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와이드 스타일 후보 주지훈 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역시 주지훈 씨 영화 제작 보고회네요. 헤어스타일 오늘 아주 귀여운데요? 네, 그렇죠. 수트를 입었는데도 캐주얼한 아이템들을 믹스를 잘해서 네, 전체적으로 라이트하게 연출한 것 같아요. 면소재 어플러하고 캔버스 스니커즈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런 스타일은 주지훈 씨 아니면 소화를 못하죠? 그래서 일단 이 길이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네, 포멀한 수트인데 네, 아주 잘 어울리죠? 키가 커가지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런 수트를 잘 어울리시는 분이 조인성 씨. 네. 근데 저기 약간 주목할 것이 벨트가 어떠세요? 벨트 컬러가 너무 튀는 것 같아요. 사실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네, 쓰시니까 네, 목에 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뭐 미소로 다 커버를 하시네요. 네. 아, 근데 저 포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명 아저씨 자세.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후보 주지훈 씨의 스타일을 봤는데요. 강주현 씨가 벨트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너무 네. 컬러가 과했나요? 네, 뭐 포인트를 생각하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예, 네, 레드 컬러는. 네. 네. 그리고 지현정 씨는 포즈를 지적해 주셨어요. 네,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게요. 주지훈 씨가 굉장히 뒷짐을 지는 포즈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아저씨같이 보이는 그런 경향이 평소 친하시다고 하는데 조금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지훈 씨한테. 네. 네. 조금 더 편안한 포즈를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점수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최범석 씨 몇 점을 주시겠어요? 네, 저는 헤어스타일하고 그 수트를 잘 어울린 것 같아서요. 네, 8점 드리겠습니다. 8점 나왔고요. 네. 자, 친하다는 지현정 씨는 과연 몇 점을 주실지. 저는 주지훈 씨의 평소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7점. 7점이 괜찮을 것 같아요. 강주현 씨. 네, 저는 최원석 씨와 지현정 씨 중간 7점, 5점?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점수로만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스타일 핫으로 뽑아주신 분을 저희가 또 특별히 선정해 봤습니다. 자, 요즘 뭐 패셔니스타로서의 면모가 뿐만 아니라 연기로도 물이 오르고 있죠. 오늘 스타일 핫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한 주 동안 와이드 스타일을 통해 살펴본 금주의 패셔니스타들. 그중 가장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 된 와이드 핫의 주인공은 주지훈. 2002년 모델로 데뷔한 주지훈. 남다른 끼와 색다른 매력으로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드디어 연기자 변신. 단숨에 미니 시리즈 주인공으로 낙점. 깐깐하고 도도한 나쁜 남자로 민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나한테 반항하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제법 깜찍발칙한데 모든 건 스스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후 드라마 마왕에서 냉철한 검사로 변신한 주지훈. 이미 다 말한 것 같은데요. 섬세한 내면 연기를 유감 없이 발휘하며 연기자로의 입지구치기에 나섰다. 그리고 영화 앤티크로 생애 첫 스크린 나들이 나선 이 남자. 여자잖아요. 놀랬어요. 당신이 딱 제 타입이라서. 까칠하면서도 엉뚱한 매력남으로 변신. 개봉 2주 만에 100만 관객 몰이에 성공하며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급성장 중이다. 2009년 상반기 기대작 키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매력남이자 부드러운 미소의 로맨틱 가이로 변신한 주지훈. 극중 파트너인 신민아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다.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그가 보여줄 또 다른 모습이 기대된다.
저희가 매긴 점수와 상관없이 주지훈 씨가 금주의 와이드 핫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여성 팬들과 제작진의 그런 표를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주현 씨 영화 엔티크 보셨어요? 저는 너무 멋있었는데요. 아주 그 스토리가 재밌죠? 예. 요즘에 주지훈 씨는 굉장히 하는 일마다 다 주목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모델로서 이렇게 배우로도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모델 동료들도 많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에는 또 모델로 시작을 해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차성원 씨나 아니면은 강동원 씨 같은 네, 그렇죠. 예, 그런 선배님들을 뒤를 밟고 있는 그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네. 신인인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연기력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스타에 있어서 패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실 때 평소 주지훈 씨의 패션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지훈 씨는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만나는 게 더 훨씬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처음 만났을 때, 저 2004년에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그때 제 런웨이에 섰었을 때 이 친구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스타일도 그때도 스타일 좋았고 네. 그리고 마스크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 될 만한 사람은 딱 느낌이 오시나 봐요. 그럼요. 그럼 우리 원리 씨 어떻게 잘 될까요? 우선 키가 작으셔가지고요. 무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저도 힐 신으면은 185 정도 되거든요. 아, 남자분들도 네. 힐을 신나요? 아, 저는 신고 다닙니다. 아, 이런 불만 주신다면 제가 쇼에 네. 예, 피날레를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원리 씨 그 구두 안에 정말요? 10cm 힐이 있어요. 예. 아니면 아예 그냥 요정 분위기로 나가셔도 괜찮아요. 요정 나왔네요. 괜찮은데요? 네. 27분만 되게 화기애애해지네요. 키 얘기 나오니까 예, 언제든지 예. 키 얘기 필요하면 좀 네, 예. 보세요. 얘기만 꺼내면 바로 웃음이 그러니까, 되는데요. 하실 말씀들이 많았나 봐요. 제가 보면서 키에 예, 대해서 예. 예. 굉장히 인상이 강했거든요. 원리 씨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주지훈 씨 얘기 계속할게요. 예. 주지훈 씨가 또 얼마 있다가 영화에 이어서 뮤지컬 무대에 선다고 하는데 그 노래도 잘하시나 봐요. 혹시 노래 들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노래방 같은 데도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노래를 상당히 잘하세요. 아, 예. 그래요? 예, 기대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잘하셔서, 예. 부럽네요. 저도 주지훈 씨랑 같이 노래방 한번 가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변신하던 스타들을 보시면 그 에디터 입장에서도 굉장히 색다를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데뷔 때부터 예, 그 밟아온 행보를 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 스타는 좀 될 것 같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들어오거든요. 주지훈 씨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뭐 한류 스타로 예, 급부상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와이드 핫 스타의 주인공으로 주지훈 씨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자, 이제 세 분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